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Yay! 하나님, 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믿음, 두 눈 감고 사랑, 마음 모아 소망.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이 예배가 한 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hey!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He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이번 주부터 3주간 선교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선교학교 주제를 목사님을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선교는 함께함입니다. 친구들, 선교가 무엇인지 아나요? 선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딩동댕! 맞아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멀리 있는 시골, 농촌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두 번째,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해외와 농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이 더욱 힘차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농촌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칠 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꼭꼭 선교를 해야 해요. 우리는 해외와 농촌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싶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보아요.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아멘. 아이고 더워. 아우 너무너무 더워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쪽쪽 갈라지고 많은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꼬르륵 꼬르륵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사려면 아주 많은 돈을 주어야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없었어요. 배고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 전해졌어요.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교회 중에는 안디옥 교회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맞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옛날에 수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였어요. 사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왜냐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어서 오세요. 안디옥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요즘 예루살렘은 좀 어떤가요? 아, 다들 어렵지요. 비가 안 오니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힘들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군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덕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아, 저런, 안타깝네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모아 전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돕겠어요. 저도 함께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게요.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고 기뻐했어요. 친구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헌금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아주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힘써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저기 멀리멀리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와 또 멀리멀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저기 농촌에 있는 교회에는 사람이 아주 적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할 사람이 많이 많이 부족해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 싫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촌교회와 목사님들과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농촌교회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촌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으로 농촌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헌금은 아주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어 드릴 거예요. 이번 선교학교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요. 나는 어떻게 농촌교회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부모님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하며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목사님을 따라 힘차게 외쳐볼까요? 선교는 함께함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아 믿음, 두 눈 감고 사랑, 마음 모아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선교학교를 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질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6개부서의 어린이,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교학교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가라, 보내라,
도우라를 외치는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 선교의 바톤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로 더 확실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함께합니다 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되는 선교학교에서는 1주차 함께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2주차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3주차 해외 선교지와 함께하는 선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 동안 주님께서 각 부서에게 중보 기도하라라고 맡기신 각 나라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으로 회복될 중보 기도 국가를 꿈꿉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선교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농촌 선교 부분에서는 군산 옥구읍의 우포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우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포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쓰임받도록 중보기도 하며 노후된 반주기 교체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의자 두 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선교 부분에서는 K국가에서 활동 중이신 본교회 출신의 임 선생님과 고 선생님의 가정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K국을 지키고 계신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입원 치료 비용과 차량 재구매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는 K국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몸과 마음, 가정 등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행되는 선교 사업인 선교학교가 기입된 선교 목적 헌금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물품 기증으로 진행될 선교 마켓을 기억해 주시고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간과 마음, 물질을 모아 함께 선교할 때 주님께서 군산 우포교회, K국, 임선생님과 고선생님, 그리고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교육선교위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를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학교의 주제를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선교하면 여러분 함께합니다 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함께합니다. 2020년 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믿음, 두 눈 감고 사랑, 마음 모아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 친구들이
수리아 안디옥교회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